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한국의 구독자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불쾌지수가 높을 때가 있잖아요. 네. 저도 지금 잘 웃는 편이거든요, 엄청. 네. 진짜로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격인 거지요, 그죠? 근데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으면 일단 가슴에 있는 거, 어깨에 있는 거 내려놓으면서 웃으면 진짜 편안해져요. 네. 그죠? 근데 가슴에 막 열받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대운이 들어오는 그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자주 그런 전화 문의를 받아요. 저는 이렇게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좋아지려는 겁니까? 아니면 안 좋아진다는 애군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대운이 온다는 거는 첫 번째, 저도 영적으로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성존을 받고 57세잖아요. 그죠? 네. 제자들도 다 운이 있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법당 와서 신령한테 인사를 하니까 저한테 이틀 전부터 너의 운이 바뀌었다 그래요. 아. 저는 이제 신령님들의 운을 바뀌었다고 알려주니까 알았어요. 네. 그러더만 이틀, 2, 3일밖에 안 됐잖아요. 좋은 일이 막 생각보다 빠바바바빵! 터지는 거예요. 그죠? 네. 법당에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좋은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좋은 일이 이렇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본인이 좋은 일이 좋은 징조가 이렇게 왔어도 몰라요. 꿈으로 선몽을 좀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하경으로 받기는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네. 꿈으로 많이 받아요, 징조. 그리고 어떤 게 느낌으로 받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네. 왜냐면 괜히 이렇게 내 가족들 중에 이렇게 답답했는데 제가 좋은 일이 있어. 어? 네. 근데 갑자기 엄마한테도 있어. 내 주변 사람이 먼저 운이 좋아지면 나는 저절로 운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착 피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그 하늘의 무지개를 본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무지개를 하경으로 봅니다. 이런 데서는 못 보는데 제 본향을 가면 본향이 전라도 고창. 네. 본향을 가서 산에서 탁 이렇게 하늘 보면 무지개가 촥 하면서 선녀가 무지개를 타고 내려왔다면서 무지개를 보여줘요. 네. 근데 일반인들은 못 보잖아요. 근데 어쨌든 천둥번개 치든 뭐든 무지개가 촥 피는 걸 내가 봤어. 가끔씩 무지개다 하잖아요. 네. 그거는 내가 그거를 볼 수 있을 때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입니다. 아, 그리고 흔히 이제 꿈으로들 많이 이렇게 봤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신에서 이렇게 내려준 것보다도 제 경험담으로 실제로 이렇게 보고 또 주변을 보고 하는 건데요. 내 운이 진짜 징조가 바뀌려 하면은요. 사업하는 사람이나 뭐하는 사람이 큰 구렁이가 있죠. 네. 구렁이가 내 몸을 칭칭 감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대운이 와요. 그래서 내가 평범하게 살았다면 무슨 돈이 잘 풀려가지고 굉장히 부하게 살게 돼. 이거는 내 주변 사람이 실제로 꾼 거예요. 네. 그거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죠. 네. 그렇게 엄청난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지개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 경험으로 제가 이렇게 바다에서 큰 이렇게 돔 같은 건가? 물고기? 네. 바다에서 그 돔 같은 물고기를 이렇게 떠넣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냥 그거는 실제로 꿈이 아니라 하경이에요. 저는 그냥 괜히 운전하고 왔는데 그게 보였어요. 네. 그러더니 어쨌든 돈이 1억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신도가 올린 돈이니까 상상도 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을 받기 전에 그걸 제가 하경으로 받았어. 그래서 아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거는 바다 쪽이고 내가 용궁줄이라 제가 보기에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놓고 하니까 네. 이건 분명히 기 룬이다 봤거든요. 진짜 기 룬이야.
며칠 지나다 하루 이틀 만에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근데 생각도 못한 돈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억이 들어오면은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꿈에서 흰눈이 펑펑펑펑 내리잖아요. 네. 흰눈이 진짜 흰눈이 펑펑펑펑펑 이렇게 내리면 그때도 좋을 기운이 내가 운이 좋으려고 징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흰눈이 엄청 이렇게 오는 꿈을 꿨다 하면 네. 그때 노트를 사든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어디서 계약 거를 따든가 했을 때 이렇게 좀 정신 바짝 차리면은 내가 운이 내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고 이제 보면은 또 귀 눈이고 이제 큰 이렇게 징조가 나타난 게 뭐냐면요. 꿈에서 우리가 조상을 만나야 돼요. 조상. 네. 조상 꿈에서 어떤 조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보이는 건 조상이거든요. 그리고 괜히 보이지 않아요, 그게. 예, 날 도와주려고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내 운이 좋아지려고 하는 거 보이는 건데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지 않으면 그 꿈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운이고요.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좋아지려는 운이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꿈꿈인데 또 꿈꿈에 제가 항소를 갖다가 두 마리를 제가 이렇게 울 안에 있는 거를 내가 봤어요. 항소 꿈을 꿨냐?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쨌든 지금의 우리 아들을 낳았어요. 그보다 더 좋은 징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조상이 주신 거예요. 항소는 조상이에요. 이런 돼지랑은 틀려요. 뭐 돼지 꿈은 혼쭙이면 노트 받아요. 어떻게 하지만은 아닌 경우도 꽝이잖아요. 네. 항소는 조상이에요. 조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이 저희 아이들을 나한테 주신 거죠. 그거는 진짜 100% 징조, 좋은 징조.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은 좋은 징조를 또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항상 똑같이 사는데 우연치 않게 내가가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어떤 자석을 갔는데 상당히 성공한 사람을 알게 됐어. 상당히. 네. 그러면은 상당히 성공한 사람하고 안면을 트게 되면 사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지역구를 잘 치고 들어가서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 같아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은 돈 몇 푼 쓰는 거 돈도 아니고 또 정말 진정한 사이가 됐을 때는 이렇게 투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돼? 근데 접근 단계를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일이 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랑 친구한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스케일이 커지면서 주변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살 때가 됐나 보다. 이 귀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이 제가 그랬어요. 나랑 친구할래? 그랬어요. 나랑 친구할래.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거절을 해요. 근데 왜 거절할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거절하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은 너무 대단하고 선생님 스케일을 맞출 수가 없어서 친구하기는 자기가 너무 쪽팔린대요. 친구라는 건 내가 한 만큼 지도해야 되는데 이게 기대게 되면 안 되고 싫대요. 네. 그러면은 어디 호텔을 갔거나 친구 모으면은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멋지게 쓰지만 자기는 10만원, 20만원 안고 계산해야 되고 또 이 카드 한도가 얼마 있는지 이거 계산해야 된대요. 그래서 친구 못한대요. 네. 그래서 그냥 선생님 할래요 그래요. 그냥 선생님 하세요 그래요. 엊그제 들었어요 엊그제. 네. 네. 그래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예, 네, 그쵸? 사람은 친구지간이라도 무조건 믿지는 장사를 안 하거든, 인간의 마음은. 그죠?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나오면 조금 이렇게 많이 베풀겠지만, 네. 10년, 20년 동안 무조건 베풀진 않거든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레벨이 낮지 않거든요? 네. 근데도, 그 사람이 너무 높이 평가하는 지 어쩐지 막, 안 된다고. 친구가 자신이 없다고 막 그래요. 자기가 좀 더 성공해서 네.
친구하겠다 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선생님을 알고 나서 몰랐던 것도 많은 세계를 알았다. 네.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그 내 징조가 이렇게 대운이 들을 징조를 보면은 사람이 그 자산이라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자리를 앉게 돼요. 네. 징조가 좋아지려면.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쵸? 네. 네. 아무튼, 감독님. 네. 들어올 징조가 요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내 인생에 전환점이 된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실화적인 거. 네. 이렇게 많이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을 꾸면 딱 한 가지 꿈이구나. 꿈에서 이렇게 백자 항아리 같은 거, 이런 걸 보는 것도 네. 완전 길조거든요. 아.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네. 로또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또 영어로 또 오는 게 있어요. 너는 로또 사면 3등은 되겠다라고 말이 나온 것도 있고요. 야, 안 돼!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운이 바뀌는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로 이렇게 경험을 했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들이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떻게 더 인생이 그렇게 완전 역전이 됐니? 그러면은 구렁이 꿈을 꿔가지고 그런 꿈을 꿔. 진짜 신기하다. 완전 인생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진짜 우리가 웬만큼 돈 1년 벌어가지고는 인생이 바뀐다고 보면 안 돼. 사실은. 그쵸? 물론 너무 없는 사람은 인력도 정말 큰 돈인데 이 진짜 그 인생의 대박이나 이렇게 운이 진짜 완전히 바뀔 그 징조는 능력이 아니야. 엄청난 돈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돼야지 내 인생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네. 그쵸. 요즘은 10억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쵸. 10억 돈 아니죠. 그거 갖고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 그냥 그 생활에서 그 생활이야. 딱 이렇게 말하면 되고, 실제로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진짜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네. 징조가. 완전히. 예. 그런 거를 꼭 기억해서 상담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짤랑짤랑. 여기는 부천. 어제는 그 평상시에 제 이제 구독자이기도 하지만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지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한문적으로 사람이 왔어요. 이것저것 물어보겠다고 점들을 막 처음 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말년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이 말년복이에요. 초년에는 돈이 없어도 험한 일을 하여도 흠이 안 되지만 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저 나이에 뭐하고 돈이 그렇게 없어. 돈질을 잘해야 돼. 네. 그리고 아까 구독자였는데 지인이 됐다. 표현은 뭐냐면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그 구독자에 불과했는데 지인이 되어서 그 이렇게 자기 지역구의 사람들을 다 태우고 왔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돈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죠? 왜냐면 점사를 보고 우리는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당도 운영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사람이 재산이다 라는 말 있잖아요. 네. 우리가 오죽하면 내 인생이 성공하려면 정말 세 사람만 진정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돈이 많을 때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된다고 떠받고 달라붙고 하더니 내가 망하니까 부모 형제도 뒤돌아서더라 이런 말 있어요. 근데 진정한 사람은 망했다고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뒤돌아섰다는 건 내가 진정한 사람을 세 사람을 묶어놓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네. 저부터도 물론 사람이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아무리 내가 믿는 사람이고 의지한 사람이라고 돈을 도와줄 순 없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사람들은 다 은행 중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이 뭐 아프다가 하면 신경 안 쓰잖아요. 속으로 아니 저 사람이 만약에 아프거나 망한다면 아 요 정도 돈 손까지는 내가 보태줄 수 있겠다. 저도 일반 일적에 숙당 아씨가 돈을 투자를 해줬잖아요. 자 이거 망하면 갚지 마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다시 재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진정한 사람을 세 사람 만든다는 게 평생하고도 쉽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만드는 거지 상대방이 나를 진실한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세 사람을 딱 이렇게 진정한 사람 만들어, 내가 여유 있을 때 투자를 많이 해줘.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은 사람이 다 고비고비가 있어. 내 어려움이 있네. 이런만 있으면 잘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세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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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두 말도 않고 내가 줄게. 그럼 나는 고비를 넘어서 다시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억이 있어야 되는데 천만 원도 안 주네. 나는 부도를 받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사람이 재산이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람을 내가 세 사람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원래 타고난 때부터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 원래 타고날 때도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부모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재산이 있는 거는 그거 누가 따라가요? 그 운빠라고 상관없잖아요. 필연적인 나의 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나는 돈이 너무 없어.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끼리끼리 만나면 절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돈이 너무 없으면 있는 자들 사이에 끼어서 어떤 도움한 시간을 갖는다면 내가 진짜 진심으로 돈이 없어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은 진짜 많은 사람은 저 사람 안 됐다. 내가 진짜 사람 괜찮네. 그 시간은 10년 이상은 가야 돼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사람을 한번 도와주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날 낙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인을 만나는 거지. 내가 노후에 잘 되려면. 그죠? 그래서 그 돈으로 내가 일어나게 되고 서게 되고.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1, 2억 투자해 주는 거 돈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람에게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 들어오면 선생님 내가 이 사람한테 2, 3억을 투자해서 이 사람 보고 사업체를 운영하라 할라 한다. 그리고 자기한테는 용돈 정도만 주게 할라 한다. 어떻겠느냐. 물론 공짜는 없어요. 돈 투자하는 사람도 조금은 주지만 요즘은 은행에서도 돈 안 주는데 일반인이 돈 주기가 쉽지가 않아.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투자를 하면 나에게는 용돈 300만 원만 줘. 그 나머지 네가 해. 그러면은 그 아이템도 기인이 주는 겁니다. 예, 주인이 이거를 하라고 차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제목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서로가 기한 사람이 됐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또 주변에 자기를 잘 본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재산이죠. 그러면 그 사업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돈 한 푼 없던 내가 갑자기 돈을 벌게 되고 돈 맛을 알게 되고 이제 사업의 어떤 그 루트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이 좀 이렇게 좀 생기겠죠. 우리가 보면은 쟤 별볼 일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잘 나가. 나한테 하는 말 같아. 제가 초년에 돈 진짜 100만도 없었어요. 근데 기회를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 한 푼도 없기 쉬워요. 정말 순간 다 까먹고 한 푼 없어. 그렇지만 어느 날 돈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것도 쉬운 것 같지만 어느 날 자기가 종종 걸음을 걸으면서 다니면서 닦아놓은 그 주력에도 돈이 이렇게 생기고 번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가보니까 돈 한 개도 없었던 사람이 돈이 저절로 붙었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비면서 생긴 돈입니다. 그리고 방구석에 가만히 있고 누워있는데 누가 돈 줘요? 내가 나가서 내가 돈이 없으면 봉사를 하든 희생을 하든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가 굉장히 기인끼리 친해. 서로가 정말 믿음이 있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기적이야. 그러면 나는 그 돈 들어간 걸 못 해도 나머지는 다 해준다. 이런 사람 진짜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이게 그 좋은 자리, 마른 자리만 까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정말 자산까지 오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상을 똑바로 차리면 또 내가 믿음을 딱 이렇게 상대방이 가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한테 노력해요. 주변에 우리 나이 때 돈이 많았는데 딱 까먹은 사람들은 문제 있어요. 왜냐면 주변에 사람 없어요. 어쩌다가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어느 순간 돈 까먹고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인간미가 없고 나를 위해서 정말 투자해주고 보여줄만한 잘해주는 사람이 3명은 커녕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까먹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돈이 없다고 돈이 많았었는데 거기서 행동거지나 모든 거를 진실하게 잘하고 막 진정한 내 사람을 많이 심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날, 사람은 그러거든요.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정한 사람끼리는 서로가 이 사람은 내가 이거를 권해줘 봐가지고 돈을 이렇게 못 벌어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해보라고 권해야겠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보도 팍팍 주는데 저 인간은 내가 가르쳐줘서 돈 못 벌면 나 잡아먹어. 안 줘요.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해야지 사람들이 정보도 줘서 돈을 딱 벌게 하거든요. 그죠? 근데 저도 한 번씩 주식을 굉장히 괜찮은 주식 하나씩을 정보를 줬어요. 이거 사봐. 아니 되면 사봐 이렇게. 근데 몇 사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만약에 까먹었다면 너 때문에 돈 까먹었어 이러면 골치 아프죠. 내가 안 가르쳐 줬겠죠. 근데 마인드가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줘갖고 선생님 덕분에 돈 좀 벌었어요.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는 제 아들도 들어가 있어요. 내 아들한테도 아들아 혹시 시간 되면 너 주식 이거 한번 사볼래? 근데 엄마 때문에 돈을 제법 잘 번대요. 그냥 거기까지만 해라. 더 이상 가지 마라. 그냥 용돈만 벌었어. 그러거든. 엄마 무슨 용돈만 벌었어. 이것보다 더 버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돈을 주식으로 돈을 보니까 나도 벌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제대로 된 거 주식을 잘 알아서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누가 알려주냐? 내 진정한 사람이 혹시 까먹어도 날 엄마가지 않은 사람들이 정보를 팍팍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돈이 계속 열리는 거지. 그냥 그 돗불장군처럼 막 나는 쓰지도 않고 막 이렇게 베풀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 얼마 못 가요. 지켜봤자 부자 돼봤자 고놈이 고놈인 만큼만. 그죠? 근데 진짜 돈이 버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몇천만 원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돈 단위가 커지면은 이렇게 지인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지인을 만나면 진짜 제대로 돈 벌만한 그런 상태를 알아요. 그러면 알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회사 이제 이렇게 회장님을 좀 잘 알죠. 식구처럼. 근데 거기는 뭐 보니까 굉장히 이게 투자자들도 이렇게 갖고 돈을 막 더블로 버는데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 회장님 아무나 끼워주진 않아요. 왜? 나도 소개 안 해줘요, 잘. 근데 몇 사람 해줬는데 다 답을 벌었어요. 왜냐면 괜히 소개해줬다가 내가 뭐 소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까먹으면 엉망하잖아요. 근데 워낙 확실한 데라서 해봤는데 다 답을 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꼭 본 사람은 10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10억 됐으니까 다음에 또 뭐가 할 때 나 10억 투자할게. 그러면은 20억을 벌죠. 그러면 개미가 15억이 생기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사람 하나 잘 만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성향이 별로야. 안 해줘. 누구 뭐 죽을 일 있어? 근데 그래서 지가 10억 벌면 나 3억 줄 거야? 안 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흐르면서 마지막에 가진 말년 돈, 이 돈을 제대로 지켜서 꽃이 피려면, 돈이 꽃이 핀다는 얘기 있죠. 돈이 꽃이 펴야지. 꽃은 어때요? 여기저기서 확 피잖아요. 근데 이 꽃이 활짝 펴버리면, 꽃이 이렇게 펴버리면 돈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 꽃이
그 유채꽃처럼 꽃이, 유채꽃이 그 됐나? 이렇게 망울망울 조그만하게 막 이렇게 터져져야만이 돈이 꽃이 피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보면은 말년에 금전운이 좀 이렇게 뿔려 날려면, 복이 있으려면 내 주변의 지인들을 아주 제대로 믿음 있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많이 이용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30억, 40억 버는 건 1도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5억을 10억을 벌기 되게 좋잖아요. 확실한데. 근데 10억을 또 투자 20억. 그러면 30억 버는 건 몇 년 사이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거기에 메인들, 이렇게 투자한 사람, 들어간 사람들은 30, 40억 버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근데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투자를 안 해봤어요. 잘 아는 지인인데. 왜 그랬겠어요? 저는 솔직히 거기다 투자할 여윳돈이 없어요. 그랬다가는 신령님한테 지지 혼나요. 누가 너 재테크 해라고, 제자 만들었냐, 누가 너한테 거기다 투자하라 그래. 계속 혼나요. 그래서, 근데 저는 신령님이 주신 돈만 막 먹어요, 사실은. 근데 한번 신령님이 주신 돈만 먹다가 한번 쓸데가 없지, 그, 어디다 이렇게 투자해갖고 12억 5천 날렸죠. 그 못 찾았어. 10원도 못 찾았어. 어떻게 보면 돈 웬만하면은 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저, 진짜. 많은 도움 받았어요. 아직까지 나중에는 저 혼날 만큼 혼나고 주실라나, 주실라나 안 주실라나 모르겠지만 안 주시면 말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신령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존의를 팍 나가는데 체력이 잘 안 따라주네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줘야지 이렇게 돈이 어느 날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의 그 삶이 바뀐다, 질이 바뀐다.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초년에 돈이 100만원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성실히 살다 보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막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실히 또 일하고 또 이렇게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어느 날 돈이 꽃이 펴가지고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신령님도 또 다 도와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내가 야 3천만 원 있는데 5천만 원 있는데 이걸 투자해갖고 어찌 저쩌지 할까? 그거는 어지간해갖고 돈 튀기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얼마나 개미처럼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느 날 진짜 투자할 돈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어디 기획부동산 투자해갖고 빵조가 나죠, 그죠? 그러나 사람을 잘 봐서 잘 믿음을 지름길을 타서 이렇게 간다면 그 돈이 이제 연걸릇이 열어가지고 어느 날 그 연이 줄을 타야 돼. 그러면 줄을 타면 어떻게 돼? 그 팍 터져야지 팍. 그죠? 그러다 보면 내가 아이고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이제 하늘에서 저절로 막 손을 흔들어 주는 거죠. 해가 막다 뭐 이러고 달이 밝다 이렇게 막 해주시면서 큰 인물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돈이 많다 그래서 큰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어느 정도 성대하게 이루면 진짜 사람 자체가 이렇게 성대하게 또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삼박자가 맞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공경을 하고 따르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이 된다면은 있다면은 명예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특히 남자는. 이것도 내가 내 주변에 진정한 사람들이 많이 정말 나라면은 다리 벗고 이렇게 발 벗고 이렇게 나서줘야겠다. 이런 사람이 정말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만약에 누가 무슨 일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이 월세방도 얻을 돈이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다 라고 계산했을 때 계산을 딱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말고 필연적으로 만난 사람 말고 남을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한테는 정말 내가 돈을 좀 주더라도 엄청 조금 좀 살게끔 도와줘도 아깝지 않겠다 라고 계산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1등도 아깝잖아, 힘들잖아. 5천만 원 내게 1억 주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라면 내가 고민을 하겠지만 하루 이틀 상관이면 내가 고민하다가 이 돈을 빼서 줄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이 저는 3명 분명히 있습니다. 아, 3명. 근데 본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가 무슨 일 상대방들이 있어, 내 지인들. 내가 감히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일 생겼어, 망했어. 노후에 누가 1억이라도 대줘야지 먹고 살겠어. 그러면은 아낌없이 며칠 고민하다 주겠냐. 고민 안 하고 바로 쏘는 사람 없어요. 돈 많아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듣고는 있지만 대답을 안 하지만 그래 큰일 났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나 보세요. 저는 세 명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연주를 다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 무슨 일 있으면 계산 안 하고 이렇게 배팅해 주는 그쵸? 근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진정으로 그쵸? 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노후 걱정은 끝인데 감독님 우리가 65세가 돼야지 이제 노후가 시작되죠. 네. 저는 앞으로 9년 있어야 되는데 9년 저는 항상 9년 죽으라고 일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네. 네 선생님들이 너는 9년까지 안 가도 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너는 9년까지 안 가도 돼. 너는 3년만 가도 있잖아. 하고 어 걱정 안 해도 돼. 막 그러네요. 어, 좋네요. 네. 나한테 주수세요. 진정으로. 근데 사실은 자기가 성공해가지고 네. 어 자기 먹고 살 거 있고 이렇게 진정을 내가 깬 사람이 무슨 일 있으면 어 내가 살짝 1억 정도는 내가 계산 없이 딱 줄 수 있다는 거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1억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잖아요. 그럼 또 바로 신령님들 돈을 붙여줍니다. 네. 너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 진리를 잘 따져야 돼요. 그냥 좀 노력한다 해도 되고 돈 있다 해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근데 제가 말하고 있는 그 길은 신의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신 기운이 있죠. 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당신들 보이지 않지만 다 우리는 환경을 다 보입니다. 다 신 기운, 조상 기운 다 합쳐서 모두 내 기운 다 플러스 해야만이 내가 성공의 길을 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후에 풍족하게 성대하게 존경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